반갑습니다. 덥칠하는 시절에 혹시 괜찮죠? 아, 너무 본인 컨셉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인사말과 트레저와 출연 소감에 대해서 또 제작 소감에 대해서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P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저 제작하고 있는 김도영 PD고요. 예전부터 이런 물건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작하게 돼서 저희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 두 분 뭐 역시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제작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준영 씨. 아, 네. 아, 지역에 맞은 박준영이고요. 오늘은 오늘은 이거예요. 아니, 저도 옛날 시절부터 저는 어린 시절부터 뭐 이렇게 보는 거를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보는 걸 좋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엄마가 내 보물상을 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제가 그걸 다시 찾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방송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제대로 불 만났네요. 박준영 씨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풍구 씨 살짝 땀이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덥네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깊지는 않지만 예, 간단하게 이것저것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잡덕이라고 지칭하고 싶은 대표입니다. 아, 저한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진짜 촬영할 때도 너무 신나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저부터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분 씨의 활약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히스토리 채널에 오래전부터 되게 팬이었고 예, 진짜 뭐 보면 이 덕후라는 특히나 이제 좀 이 덕후를 엄청 좋아하는 또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유심하게 보다가 이제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어쨌든 이 프로그램 포맷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들 중에서, 사실 그 뭐 비싸고 안 비싸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건들, 오래된 물건들의 어떤 추억도, 얘기도 들어보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도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거래를 해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올려서, 이걸 이제 좋은 곳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제가 좀 더 싸게 예, 이렇게 또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흔쾌히 또 예, 즐겁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구입을 해주시거든요.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 매번 촬영할 때마다 좀 신기한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산에 고속탐지기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고성은 아닌데 조그마한 돌이었는데 되게 반짝반짝한 돌을 발견했거든요. 귀금속은 아닌데 산에서? 예. 근데 그게 이제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액체를 뭐 이용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그게 금으로 지금 정말 이거 심한가요? 아, 심하네요. 정말로? 예,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금 아니고 이심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정말로 1차 지금 평가를 받았을 때는 일단 금을 저희가 캔 걸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작진들한테 이거 10원 아니야. 근데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금속탐지기 전문가분들도 등장하셨는데 올라가서 이제 본물을 실제로 한번 캐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이 기자 간담회 시작하게 끝나고 제가 녹화를 합니다. 오늘 이제 출력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좀 뭐랄까 좀 재밌고 신기한 장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무엇보다도 일단 야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정말 좋아하기는 하지만 진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 물건들과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신선하고 재밌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에서는 보지 못했던 소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라 그럴까 이 옛날 물건 같은 거 수집하는 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고민들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은 자기 전에 뭘 하냐. 옛날 생각, 추억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타임머신은 만들지도 못하고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난 거기다 가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더 옛날 자기가 젊어지고 싶어서 성형수술 하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듣던 음악이나, 아니면 자기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었던, 돈이 없어서 못 샀던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다시 찾게 돼.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그때 그 시절 때 음악을 듣든지, 그 수집했었던 물건을 보게 되면 뭔가, 지금의 스트레스 잠깐 없어지고 뭔가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데, 사실 저는 가치를 어떻게 하냐, 내가 45년 전 돌아가갖고 내가 5살 때 갖고 있었던 장난감을 어떤 사람한테, 야 이거 나 50살 됐을 때까지 네가 이거 잘 보관하고 기스다지하지 않고 너 갖고 놀지도 못해, 보관해. 그럼 하루에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만큼을 줘야 되는 거야? 가치가 없잖아. 그건 뭐 진짜 그 사람 자기 목숨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제 가치를 하는 거야. 또 이제 보면 또 상태, 만약에 벌써 갖고 놨어, 갖고 놓은 거는 중고가 되는데, 그러면 또 뭔가 거기에는 또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뭘 샀을 때 완전 새 거는 컬렉터들한테는 좋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스토리가 없으면 시체예요. 뭔지 알죠? 뭔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다요, 자동차도 만약에 옛날 자동차인데 역사가 없는 자동차는 그냥 깨끗하니까 야 그거 보관 잘했다 비슷하겠다. 하지만 이 자동차가 어느 경주를 뛰어갖고 1등을 했어, 그럼 그 역사, 그건 마찬가지로 올림픽 선수도 만약에 금메달 땄으면 짱이지만 금메달 못한 사람은 나중에는 얘는 말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이 물건으로 가치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옛날서부터 아까 이 친구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요새는 우리나라에서 본 방송에 좋은 일 하는 방송들이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우린 옛날에 지원이 초창기 때는, 브리토끼도 많이 하고, 막 연탄도 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고문을 받았고, 이 가치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으면, 15번 따서 할머니, 할머니들 돈을 받았고, 좋은 거 있으면, 파는 다음에 그분을 집을, 그 돈으로 집으로 주든지, 뭘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 했는데, 딱 만나게 돼서, 그러려면은 또 그걸 싸게 사야 될 거예요. 싸게 사야지, 도매로 사야지, 돈 문제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예. 니가 좀 마무리해줘. 나 많이 됐어. 내일 모레 금빛까지 될 거예요. 형님 이제 그 말씀 잘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거래를 할 때, 사실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개인 간에 그 거래를 하면, 그렇게까지 뭐 깎을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전문용어로 후려 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느끼는데, 근데 또 판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 이걸로 무슨 뭐, 아,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남겨야 된다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냥 되게 본인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우리가 주고받을 때 눈빛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평화롭고 반짝반짝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이게 뭐, 사실 뭐, 값을 떠나가지고, 제가 본인이 이걸 어떻게 수정하게 됐고, 네, 그런 부분들이 스토리를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좋고,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본인만의 취향이 있고, 본인들만의 수집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밖으로 이렇게, 뭐, 나한테 알리거나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고 정말 즐겁고 당당하게 본인들의 수집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냥 좋은 의미, 그리고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엄청 깎는데, 예, 밀당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다들 그렇게 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판매하러 와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있어요. 제가 뭐에 대해서 가치 같은 걸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알긴 하지만, 만약 10개 있으면 두세 가지는 모를 수 있으면 어떨 땐 전문가를 부르지만, 그 전문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팔아서 싸게 사는데 팔아서 또 되게 비싸게 사면
그 판 사람한테 돈을 들, 뭐 우리 동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모르고 저희도 잘 몰라서 싸게 산 물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되게 이게 더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원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돌려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또 그 금액을 부족했니? 여쭤봐 그런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 거래하고는 분명히 다른 가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물건을 파시는 분도 본인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물건을 팔아서 또 그 수익금이 좋은 데 쓰인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뭐 하면서 꺼내시는 물건들을 볼 때마다 뭐 아까 호텔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게 이제 핑 돌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아 진짜 호텔이 그래 호텔이 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추억 때문에 이제 그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이 프로그램이 좀 잘 돼가지고 진짜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옛 아저씨들이요. 저희가 물건을 들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또 이렇게 팔아보는 그런 좀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혹시 집에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면 손대문은 물건 있으시면 한번 대박상에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